반갑습니다. 킴벌리의 댄스 살롱 룸바 제16강입니다. 오늘은 트리알레마나스와 서큘러 힙 트위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픈 포지션에서 시작하는 트리알레마나스와 컨티뉴어스 힙 트위스트를 묶어서 보내드렸었죠. 오늘은 밴 포지션에서 시작하는 트리알레마나스의 기본형 그리고 서큘러 힙 트위스트의 두 가지 엔딩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동작 홍인슬 양과 살펴봅니다. 밴 포지션에서 트리 알레마나스 2, 3, 4, 1 4, 5, 6보의 추가 회전 7, 8, 9보 마지막 알레마나 엔딩으로 자 여기에서 서큘러 힙 트위스트입니다. 3보의 딜레이드 워크 4, 5, 6보, 7, 8, 9보 크로스바디 리드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리알레마나스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서큘러 힙 트위스트만 살펴보겠습니다. 폴로우 스텝 회전과 함께 오른발 체크 3보의 딜레이드 워크 왼발 전진, 오른발 모음, 왼발 전진 오른발 모으고 왼발 전진 오른발 딜레이드 워크 포워드 워크 터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른발 모으는 스텝은 사이드로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는 리더의 서큘러 힙 트위스트입니다. 왼발 체크로 시작했습니다. 3보 딜레이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마지막에 딜레이드 밴 포지션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커플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밴 포지션에서 가벼운 밀당 리드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홍이슬 양이 굉장히 팔로우십이 좋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죠. 3보에 제가 천천히 손을 올려서 눈높이로 시계방향 언더암턴 6보에 저의 우측면으로 유도하고 추가 회전을 하고 허리 높이에 손 높이지만 이슬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 높이가 좀 높았죠. 이번에는 다시 시계방향 언더암턴 우측면으로 유도하면서 견갑골 홀드 오프닝 아웃으로 우회전 리드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측면으로 다시 좌회전 유도하는데요. 이 부분의 리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시 이슬량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계속해서 원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측면으로 딜레이드 워크 리드 앞으로 횡단을 시키면서 밴 포지션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우측면으로 딜레이드 워크를 하는 리드는 순식간에 견갑골 홀드를 잠깐 떼었다가 넣는 리드가 필요한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잔디양이 나왔죠. 잔디양과 함께 서큘러 힙 트위스트의 마지막 스텝을 스파이럴 엔딩을 해보겠습니다. 4, 5, 6보, 7, 8, 9보에서 제가 발을 모으고 잔디양을 스파이럴 크로스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밴 포지션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슬양과 잔디양의 커플 댄스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